안녕하세요. 이화정 만신입니다. 여러분, 오늘 이 사연, 새로운 콘텐츠를 가지고 오늘 이벤트 사연 보내준 거에 대해서, 답이 없으신 분들, 제가 답을 주려고 오늘 이 사연을 가지고 오늘 새롭게, 시작해 볼까 합니다. 한번 사연 우리 들어볼까요? 이라고 하고요. 생년월일은 양력생입니다. 얼마 전에 삼촌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. 어렸을 때부터 저를 거의 키워주신 분이나 다름없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아빠 꿈을 자주 꾸거든요. 돌아가셨을 때는 그렇게 꾸지는 않았는데 삼촌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니까 아빠 꿈을 오름에 한 번씩 그 정도 꾸게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일어나서 기분 좋은 꿈이 아니라 기분이 마음이 나빠. 무겁고 머리가 무겁고 몸이 무겁고 그런 꿈들 자꾸 곱씹어 보게 되는 그런 꿈들을 꾸게 되는 것 같아요, 요즘에. 올해가 좀 저한테 많은 변화를 주는 해? 변화가 되는 해여서 이렇게 진행돼 가는 게 맞는 건가? 무섭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. 참,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일들을 좀 당했네. 그치? 나이가 어린데, 응? 벌써 아빠 가시고 또 삼촌 밑에서 컸으면 삼촌이 아빠 역할을 조금 했던 것 같아. 끈끈한 정도 있었을 것이고, 의지도 많이 했을 것이고, 그랬을 텐데, 아빠를 가고 났을 때는 꿈을 안 꿨는데, 삼촌이 돌아가시고 나서 꿈을 꿨다라는 거는, 무당으로서 봤을 때는 이 집안에 조금, 명이, 단명들이 있지 않나 싶다. 당사자의 상문은 두 번이나 초상을 치르니까 더 이렇게 힘든 것 같고 우울감에 빠진 것 같은데, 올해 좀 많은 변화가 있지. 지금 윤사월인데 몇달 전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얼마 안된것 같거든. 그래서 자꾸 꿈에 나타나는 거는 집안의 어떤 우환이지 않니? 우환이고 상문이 들다 보니까 또 출초상이잖아. 아버지가 몇년 전에 가고 또 얼마 안 돼서 삼촌이 가고 그런 거 보면 이게 출초상인데, 또 누군가가 갈수 아빠 형제들이 있다라면 갈수 있다라는 거거든. 이 아빠랑 삼촌이랑 좀 길을 닦아주시고 천도를 하는 게 선생님이 봤을 땐 좋을 것 같아. 그리고 어찌됐든 본인이 이런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꿈을 꾸고 나면 찜찜함, 답답함, 죽은 혼신이 자꾸 나타나니까 아버지인데도 개운하지 못하고 착잡함이 있다라는 거는 네가 받아들이는 거야. 좀안 좋다라는 거, 좀 좋지 못하고 뭔가 우울감에 빠져 있다라는 거거든. 그래서 아빠랑 혼신을 잘 달래주고 삼촌의 혼신을 잘 달래주면 앞으로 민성이가 살아가는데 큰 효녀 짓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선생님 마음인데, 힘내고 저기 아버지 삼촌 윗대 또 그런 할아버지가 있을 것 같아. 그러니까 혼신이 살았던 그 흔적,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는 그 흔적을 보잖아. 그리고 또 본인이 여자니까 제사를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이 좀 궁금한데, 제를 조금 올려줬으면 하는 바램, 이런 게 선생님 바램이다. 힘내라는 거 알았지? 용기 잃지 마. 알았어?